와. 근데 와. 그런 거 있지 않아? 전보러 가거나 그럴 때 우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말 안 하잖아. 그런 거 말해본 적. 난 맞췄어. 나도 있었어. 나 맞췄어. 그 전에 결혼했었으면은 넌 이혼했을 거야. 뭐 이 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거야. 나는 이혼수 있다고. 나는 너무 웃겼던 게 너무 그 자식 복이 많은데 왜 안방에 와이프가 없니? 침 났다. 와. 소름. 그다음에 내년에 구설수 있을 거라 그러는 거야.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구설수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구설수라는 게 사람들 입에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내 명예가 올라갈 거래. 우와. 직위가 올라갈 거래. 뭐 사업 접지 말어라. 뭐 그런 것도 구설수라고 하는 거야. 저 이거 나가는 거 너무 그래도 괜히 사람이 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으니까 응? 철학관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. 뭐래? 괜찮다고. 이거 6월달 돼서 좀 일이 풀리고 잘 될 건데 좋은 소문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. 나는 정 보러 왔을 때 비슷한 소리 들었어. 응? 비슷한 소리 들었어. 아, 비슷한 소리 했어?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잘 관리하라고. 우와.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들어온 인맥들은 그냥 잘 지내라고. 와, 소름 돋았다. 그걸 내가 작년 8월에 들었거든. 우와. 그리고 작년 8월 기준으로 내년 6월쯤 되면은 여자 하나 보인 이런 식으로 막. 우와, 대박. 여름쯤 여름 봄 여름 막 이러면서. 그런 게 다. 신기하다. 틀린 걸까 맞는 걸까. 보였죠. 보이긴 보였죠. 보이긴 보였죠.